다섯 번째 패턴, 패턴 5, 도미레파 미솔파라 솔시라도 하는 법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패턴 5 도의 위치는 이렇게. 기억나시죠? 여기 도를 기준으로. 혹시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를 위해 첨부하였으니 보시고 연습하신 후 지금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시작합니다. 먼저 2번, 2번 손가락, 10번 프렛, 4번 줄. 이 자리가 도입니다. 다운 피킹. 다음 그 앞에 아랫줄, 미. 새끼손가락 쭉 뻗어서 12프렛 4번 줄 업피킹. 다음 그 앞에 미. 다시 12프렛 솔.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잘 보세요. 저랑 손가락 번호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해보세요. 자, 아시겠죠? 그 다음 잘 보세요. 파라는 좀 특이합니다. 3번 줄, 2번 줄을 동시에 1번 손가락 하나로 다 누르세요. 그 다음 아시겠죠? 그 다음 솔, 시 역시 여기 12프렛 와서 3번, 2번 줄을 동시에 파라, 솔, 시. 자, 그 다음 라, 2번 줄 새끼손가락 쭉 펴서 13번 프렛. 자, 줄 바꿔서 1번 줄 다시 13번 프렛, 1번 줄 12번 프렛, 끝으로 자,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천천히 쭉 이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다운 업 피킹과 오른손 손가락 번호 한번 잘 보세요. 준비. 둘, 셋. 자, 이번엔 거꾸로 천천히 올라가는 법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새끼손가락이 13번 프렛 1번 줄 파, 그 앞에 레, 12프렛 미, 줄 바꿔서 도. 다시 2번 줄 다음 솔은 2번 손가락. 자, 라파는 1번 손가락이 2, 3번 동시에 누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. 다음 솔. 라, 파는 이렇게. 천천히 연결해서 쭉 쳐보겠습니다. 둘, 셋.